클래식 연주가 시작되고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걸어 나옵니다. 야외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었던 패션쇼가 시작되자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춥니다. 패션쇼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야외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과 보고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색다르고 신기한 것 같았어요. 서울 365 패션쇼는 패션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횡단보도, 기차역 등 서울 시내 2색 장소에서 선보이는 패션쇼입니다. 이번 패션쇼는 클래식 연주를 접목해 세종문화회관 앞 야외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전문 모델을 꿈꾸는 지망생들로 구성된 30여 명의 서울 365 패션쇼 2기 모델들이 올라 워킹을 선보였고 여배우를 연상시키는 드레스 자태와 남성복은 물론 신진 디자이너들의 의상 컬렉션도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이색적인 공간에서 또 바로 시민들이 바로 앞에서 저희를 관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기를 바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시민들과 이제 함께 하는 365 패션쇼에 참여하게 돼서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이 들고 멋진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한 자리가 마련이 돼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패션업체와 관계자들에게만 국한됐던 패션쇼를 대중들이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패션 산업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클래식 연주와 함께하는 패션쇼처럼 앞으로도 새롭고 다채로운 패션쇼를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서울 365 패션쇼는 오는 11월까지 서울 곳곳에서 100여 회 개최되며 다양한 컨셉으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